통영에 살고 있는 충무초등학교 6학년 정윤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통영에서 그럼 올라왔어요? 네. 야, 통영 여기서 그 시간 꽤 걸리는데. 네. 전날 올라왔습니까, 어제? 네. 그럼 어디서 잤어요? 저기 가까운 호텔에서 잤어요. 아, 여기 근처 호텔에서? 네. 아, 우리 또 저 정윤 선수가 좀 긴장이 돼서 다리를 많이 떠는데 요게 또 이제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긴장되니까. 서울은 오랜만에 왔어요? 네. 어땠어요? 오랜만에 온 서울이. 너무 멀어요, 통영에서. 아, 그렇지. 일단 저기 정윤 선수도 뭐 한편으로 녹화라서 오긴 왔습니다만 낯선 곳에 하루 묻는 그 느낌이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집이 편해. 집에 가고 싶죠? 네. 아, 거 봐요. 아, 통영 하면 우리 허경환 씨가 또. 네네네네. 예. 아, 알고 있었어요? 허경환 아저씨가 통영 출신인 거? 네. 아, 그래요? 별명이 통영 폭격기였다는 거 진짜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랬어요? 어, 허경환 아저씨가 통영에서도 인기가 유명해요? 좋습니까? 어때요? 허경환 아저씨를 잘 알진 않아서.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이 통영 출신이고 통영 폭격기다 얘기하는데 뭐 통영에서 이렇게 널리 통용되는 그런 별명은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일단 저 굉장히 라임이 좋으셨네요. 아, 그렇죠? 네네네. 속사포 랩이죠. 예예예. 네. 자, 우리 그 사실 정윤 선수가 누굴까? 이미 또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든 선수입니다.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그렇죠. 어떤 그런 경기를 했는데 다윗이 이긴. 근데 마지막에 진 줄 알았다 그래요? 네. 어, 왜요? 제가 엉덩이에 먼저 다는 줄 알았는데 한두경 선수가 저가 다칠까 봐 손을 짚어준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또 저 서로 스포츠맨십 아니겠습니까? 진짜. 끝나고 둘이 한도경 선수하고 무슨 얘기를 좀 나눴습니까? 끝나고 집에 가서 한도경 선수가 3등한 거 축하한다고 메시지로 보내줘서. 아, 야, 그 대단한 거죠. 야, 그래도 한도경 선수도 참 대단하네 또. 참 매너가 있고. 아, 왜냐면 진짜 본인 스스로는 또 졌기 때문에 기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그저 씨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게 이제 이번 경기 3일 전에 삭발을 했다고 그래요? 대회에서 머리카락이 닿을까 봐 삭발한 것도 있고 그냥 제가 좋아서 삭발한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진짜 내 신체 일부라도 먼저 닿으면은 지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이제 삭발을 한 거군요. 네. 아. 끝까지 가야지. 다음 흔들고. 상대방은 안고 있다고 생각했어야지. 네. 알겠지? 네. 윤희는 진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 제가 무슨 체력 운동 같은 거를 10개를 시키면은 10개 하고 나서 11개, 2개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좀 찾아서 하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돌아 나오고! 머리 어딨어? 머리, 윤희 머리! 머리 잡아야지! 이길 때보다 질 때가 진짜 표정이 도끼가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기 싫어하고 이기고 싶어하고 막 인상 쓰는 거 보면은 아, 얘는 진짜 열심히 하구나. 이기고 싶어 하구나. 조셉이 그 몸무게가 지금 어떻게 되죠? 제가 현재 한 70kg. 아. 네, 많이 이제 감량을 했지만 70kg 정도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근육으로 좀. 아, 돼 있죠? 예, 예. 형성이 돼 있죠? 아, 지금은. 예. 예전보다는 좀 근육이 많이 좀. 우리 조셉이랑 씨름 혹시 한 판 이게 됩니까? 네. 돼요? 네. 이겨도 괜찮습니까, 정윤 선수? 네. 예, 예. 아, 좋아요. 자, 일단 그러면 저희가 매트를 한번 갖고 제가 와서. 저도 예전에 좀 해봐서. 야, 근데 뭐 이게 정윤 군이 제가 보기에 이제 타고난 약간 승부사 기질이 있는 게 전혀 뭐 지금 흔들지도 않고 뭐 조셉이 연예인이라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와 오늘 대결할 상대다. 아, 그렇죠. 그냥 온니. 약간 퍼포먼스 느낌으로 갑시다, 우리가. 네. 자, 그러면 두 분 여기 앉으시고. 자. 야, 근데. 야, 이게. 자, 자. 와, 묵직하다. 와. 우와. 야, 어우, 잠깐만. 이게 어깨다. 우와. 자, 자, 자. 뒷무릎. 우와, 우와, 자, 우와, 뒷무릎. 우와, 우와. 뒷무릎 세워. 뒷무릎 세워. 자, 뒷무릎 세워. 뒷무릎 세워.
세웠어요. 어허, 뒷무릎 세워. 세웠대. 아니, 세, 몇 번 세워? 뒷무릎 세워. 일어서. 일어서. 어, 정윤 씨 이거 쉽지 않은 거. 자, 와. 아, 와. 이거 정윤이가. 아, 정윤 군이 제대로네. 우와. 우와, 뭐,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자, 야, 이거. 잠깐만. 야, 어깨 이거 부서지겠는데? 야, 자, 준비. 시작. 아. 어우, 야, 이거. 오, 오, 우와. 오. 오, 오. 우와. 오. 자, 정영근 성. 해봐요. 해봐요. 우와. 이게. 와, 근데. 우와. 정광석화야. 와, 제가 이거 버틸려고 했는데 그 힘을 이용해버리네, 바로. 와, 역시 이게. 아, 경험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거 뭐. 왜냐면은 재석이 형도 이제 평소에 관리를 아우,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이거. 이 느낌이 포스가 어린이가 아니에요. 아, 어린이 아니에요. 정영근, 그럼 저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문에. 아, 이거. 오, 오 이거 장난 아니죠, 진짜. 어우, 야, 이게. 아! 자, 아, 어떻게 됐어요? 자, 네. 자, 무릎 세요. 어우, 야. 자, 일어나시고. 어! 아! 자. 야, 야 자, 저, 잠깐만, 일로 와, 일로 와. 야, 정영근. 아! 아파, 아우. 자, 준비. 자! 와, 이거 장난 아니죠? 지금 머리 돌아갔어요, 머리. 와, 돌아갔어요. 이게 다. 아, 다... 머리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야, 대단한 게. 힘을 네. 지금 딱 들려고 그랬거든. 근데 정영근이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 그죠? 네. 상대가 힘을 쓰려는 거 기다리고 있었죠? 네. 와. 와, 근데 진짜. 와, 너무 잘한다. 아. 선수는 선수. 야. 또래 친구들이 씨름은 왜 해? 뭐 이런 얘기 혹시 안 해요? 하긴 하는데 애들은 씨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럴 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네 그냥 저한테 씨름이 제일 재밌으니까. 크으, 멋있다. 굳이 뭐 또 내가 좋아하는 걸 남한테 뭐 굳이 뭐 예? 설명하고 그쵸.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내가 좋아하는 씨름을 그냥 나는 한다. 아, 아 참 멋있네요. 그 당시에 그 사실 떠오르는 그 이 씨름계 강자가 이제 강호동 씨고 기존의 어떤 씨름판의 그 황제가 이제 아. 이만기 선수.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났을 때 그 얼마나 관심이 집중됐겠습니까? 근데 그 영상 아직도 많이 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만기 선수가 화가 나가지고 네. 천하의 이만기도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다. 처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그 당시의 씨름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화제가 되는 아 진짜 보는 맛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재밌잖아요. 네. 과연 누가 이길까. 근데 우리 또 이 정윤 선수 같은 이런 스타 선수가 씨름에서 나와줘야 씨름의 인기가 이게 점점 더 많아집니다. 관심이 그렇죠. 많아지고 준비 시작! 아 응요 아 아이고 끝까지 가야지 됐어! 안으로!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저 땡기고! 모션을 잘 써야 돼, 모션을! 대박! 확실히 남아야지! 샷! 하! 그렇지! 좌우로 흔들어가지고 상대방 중심만 휘청거리게 하면 되는 거야. 어떨 때 진짜 재밌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이라고 느껴요. 특식 먹을 때나 씨름에서 아빠는 씨름 이길 때요. 씨름 하면은 특식이 나와요? 네, 수요일마다 먹으러 가요. 옛날 통닭이랑 햄버거 먹었어요. 한판 이겼을 때 짜릿하고 재밌어요. 그게 어느 정도 그때 기분이?
수수만큼 졸기를요. 형이 먼저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잘해서 모두 저렇게 잘해주고 싶다고 느꼈어요. 몸도 길러지고 자동적으로 마인드도 좋아져가지고 로또 맞은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전국 1등 한번 해보는 거 봐요. 운동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딱히 주말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주말에는 뭐 하고 놉니까? 그냥 씨름 영상을 봐요. 아, 그래요? 아니면 정윤 선수 이제 씨름 외에 뭐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래요, 혹시? 뉴진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아이유. 아, 아이유. 아이유 씨의 또 팬이시구나. 네. 아이유 누나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그냥 예쁘고 노래 잘 불러요.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감독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씨름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 감독님을 되게 존경하는 것 같아요. 네네. 감독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저희를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제자를 두면은 위대한 스승에게는 위대한 제자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감독님 누구신지 아세요? 김헌철 감독님? 아니, 김대현 감독님. 다른 김헌철 감독님. 네. 아, 혹시 그 오늘 죄송한데, 김한철 감독님은 어디서? 저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네, 김한철 감독님. 41살 제 인생에 처음 얘기해보는 이름. 아, 그 모른 모른다 하는데 왜 갑자기 김한철? 몸집이자가 녹두라는 별명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 이용민 아닌가요 혹시? 이용민 아닌가요 혹시? 이용민이요? 이용민 아닌가요? 왜 기억이 나지? 한 글자도 안 맞지? 이용민 아닌가? 아니 오답도 나 이렇게 웃겨 옛날에 약간 이용민 예, 저 몰랐어요. 예. 나중에 뭐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제 함덕영 선수와 우리 그 이렇게 정현 선수가 네. 정말 대한민국 씨름의 씨름의 저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정말. 예, 우리 그 김한철 감독님도 어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자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은 앞으로도 멋진 우리 또 씨름계의 예, 좋은 제목들을 많이 좀 길러내 주시기 바랍니다.